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하는데 셀트리온만큼 뭐이 기대치가 높은 기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내렸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이 심리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리죠. 계좌 보지 마라, 이겁니다. 계좌 보지 마. 계좌 지금 보고 좀 내려가면은 내가 얼마 손실이네.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원래 심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으면 흔들리게. 흔들리죠. 아예 안 보면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잊어집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성장을 하지 않을 거냐, 그런 부분만 보면 되죠. 그런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이거는 성장을 못할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성장이 끝이다. 셀트리온 기술력도 별로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 팔고 나가야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팔고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성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충분히 지금 이 회사는 성장 스토리가 완벽하고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계속 베팅을 하는 겁니다. 뭐한몇달 베팅하고 성장 못하네? 안 하네? 주가 보니까 성장 못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어렵죠. 그게 좀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 뚝심을 가지고 배짱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힘을 얻기가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아주 어렵고, 그런 지금 이 부분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주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자, 지금 이 셀트리온 삼형제 열흘 새 15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공매 1위 기업의 위험이죠, 이게. 이렇게 큰 회사가 거의 뭐 작전조처럼 움직여버리죠. 자, 회사는 근데 지금 올해 너무나 1월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회사는 공매들의 편이냐, 주주의 편이냐, 이 스탠스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입니다. 공매들의 편일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가 하락하는 부분을 용인하겠다 라는 거냐, 라는 겁니다. 주가 하락을 용인하겠다 라는 거냐. 아니면 주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좀 줄게. 이번 연도에는 제대로 좀 주가를 내려줘. 뭐 이런 부분이냐. 그게 정말로 지금 많이 의심되죠. 그러니까 이 주주분들이 참다 참다가 지금 이 주식 모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다 참다가. 어느 정도 끝 해야 되는데 이건 이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거다. 셀트리온에서 지금 완전히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약을 아주 엄청난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완벽하죠.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지금 주가만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할 때다. 지금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다. 그렇게 볼수 있죠. 지금 더 이상 이 주주분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주주분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열흘 새 시총 15조 원이 증발했는데, 정말로 이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뭐 실패한 것 같죠? 레키로나 개발하다가 결국 보니까 실패였어. 그리고 EMA 승인 신청도 넣었는데 결국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도 진행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15조 날라가는 게 맞아.
딱 그런 분위기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대성공을 해서 긴급 사용 승인도 제껴버리고 정식 승인으로 바로 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뭐 3분기 실적 타령하면서 레키로나 만드니라고 지금 그런 이런저런 또 상황이 또 진행이 좀된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죠. 자, 지금 셀티온 삼형제 주가가 연중 최저치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피가 반년 만에 3천을 하면 등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3분기 실적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불과 열흘 새 3, 4 시가총액이 15조 원 넘게 증발했는데 이 3분기 실적 전망 이것도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거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레키로나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아무튼 지금 보면은 회사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면담 합병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면담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인데 그러면 근데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겠죠. 치고 올라갈 겁니다. 회사에서 방해만 안 하면 되죠.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내려가게끔 방조를 하고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안 좋은 리포트를 쓸수 있도록 자꾸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많이 신뢰가 많이 훼손된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열쇠 이렇게 내려갔는데 현실은 지금 EMA 승인 신청을 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정식 허가 절차를 밟고 있죠. 그럼 이제 다 그냥 다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다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게 오랫동안에 챔프 롤링 리뷰를 진행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내렸는데 이거는 뭐 공매도들이 어떻게든 좀 주가를 많이 내려서 이득을 좀 보겠다. 뭐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시장 분위기 안 좋다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좀 핑계입니다. 핑계. 핑계가 좀 심하게 좀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이제 좀 마무리되고 있죠. 시장 분위기도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부분은 여기에서 더 내려가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셀트리온은 그렇게 크게,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시총이 열흘 새 15조가 증발한단 말입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공매도의 힘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철저하게 지금 회사 측에서는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튼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많이 좀 많이 아쉽죠. 정말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모든 게다 지나가게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지나가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크게 얻어맞은 부분들 어거지로 지금 거의 뭐 작전을 친 겁니다. 작전을 아주 이 공매 메이저 세력들이 말도 안 되는 경고를 치르지 뭐 이런 부분하고 미국이 이제 망할 거다 디폴트한다 이런 걸 가지고 거의 뭐 작전을 치다시피 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크게 두들겨 편 거죠. 여기에 연기금이 1조였죠. 연기금이 열흘 새 이렇게 많이 하라고 했는데 열흘 새 하나 둘셋넷 다섯 세 보이다 연기금이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연기금이 다 했어요.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합작품이죠. 근데 연기금 정말로 큰 힘을 써줬습니다. 외국인들하고 뭐 이렇게 수익이나 뭐 나눠 먹기를 한 건지 뭐잘 모르겠는데 요것도 진짜 조사 한번 해봐야죠 이거.
하여튼 뭐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합병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다 정상화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정상화 돼야 됩니다. 그 전에 이거는 정말로 이 주주들을 정말로 무시한 처사다라고 봐야 되죠. 회사에서 1년 내내 이렇게까지 주가를 내팽겨치면서 정말로 주주들이 찾아가면은 사탕 발림해가 커피 한잔 주고 돌려보내는 이런 정말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죠. 근데 이제 내릴 만큼 내렸죠. 내릴 만큼 내린 상황이니까 이제부터는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어디가 바닥인지는 지나봐야 됩니다. 내일 또 내릴 수 있다. 내리려면 한번 내려봐.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